K3리그 2라운드 청주FC와 부산교통공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민 골키퍼 이민영, 강영종, 이정택, 이풍범, 권승철, 김정훈, 신성재, 한승욱, 손민우, 김재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청효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이승민, 인석환, 박태용, 정현식, 이재승, 신영준, 이민우, 한건영 선수. 네, 내년 프로축구 구단으로 전환에 또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도 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2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남색 유니폼에 청주FC, 오른쪽 흰색 유니폼에 부산교통공사가 위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 신영주 그대로 때립니다. 자, 그대로 아크 정면. 다시 한번 슈팅은 막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걷어내고 청주가 오른쪽에서 공격합니다. 자, 앞쪽으로 한 번에 던져줬어요. 박스 안쪽. 아하! 자, 박충일 펀칭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뒤쪽은 부산교통공사. 다시 한번 찍어줍니다. 가운데로 원터치 좋았어요. 이어받았습니다. 돌았습니다. 자, 왼쪽 측면이 비었습니다. 한건용 연결 좋아요. 바로 올려줍니다. 헤더로 걷어내고 있는 청주FC입니다. 돌아섰습니다. 이풍범 그대로 슈팅. 오우. 자,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청주 선수들은 지금 바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 찬스가 난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네. 지금도 각도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어우, 잘 때렸어요. 자, 노동건 선수가 넘어지면서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승욱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자, 뒤쪽에서 그대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지금 길게 코너킥 잘 올라왔고요. 세컨볼이다. 자, 왼쪽 측면 김민준 전환 좋았어요. 스텝오버 이후에 빠른 타이밍 크로스. 인석관 띄워줍니다. 잘 넣었어요. 쪽 슛! 하하! 높게 뜹니다. 자,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었던 신영준이었습니다. 와, 지금 뒷공간을 정말 잘 보면서 라인을 깨고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아, 그 침착하게 슈팅까지 연결이 됐는데 다시 보시죠. 자, 인석환 선수인데요. 아, 오른발로 들어가는 선수 보고. 자, 인석환과 부산입니다. 지켜냈습니다. 다시 한번 침착하게 뒤쪽으로 한건용.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청주FC와 부산교통공사의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이 주도권을 갖고 경기를 끌고 갔지만 득점은 하지 못했고요. 청주는 잘 맞서 싸우고 있었지만 후반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올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선수들이 위치를 냈습니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에 청주FC가 위치를 냈습니다. 그 시점 속에서 박태웅 선수가 경고카드를 받았습니다. 한건용 밀어줍니다. 공간으로 때려놨어요. 계속 됐어요. 자, 됐어요. 박수 안쪽 때려왔죠. 접어놓고 아하,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와, 지금 안쪽까지 스루패스가 정말 잘 연결이 됐고요. 네. 1대1 상황, 거의 1대1 상황을 만들어 갔는데 다시 보시죠. 아, 정말 1푼 패스가 나왔고 여기서 약간 잔디에 걸렸나요? 자, 이민호 선수가 마지막에 슈팅을 터졌는데요. 그런 찬스를 좀 공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이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 3명입니다. 다시 부산. 자, 가운데로 이민호 잡아놓고. 자, 돌아섰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선수가 있습니다. 슈팅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같은 패턴으로 또 후방에서 지금 한번 공이 연결됐고 다시 한번 좋은 찬스가 나왔었는데요. 네. 여기서 그래도 청주 선수들이 빠르게 붙어주면서 전방에 많은 선수들이 투입돼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공이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아크 정면 잡아놓고 때렸어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이풍범. 지금 청주가 정말 오랜만에 슈팅 한번 때려봤거든요. 네. 뒤에서 올린 크로스가 지금 이게 바람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세컨볼이 뒤로 떨어졌고 이거를 한번 오른발로 꽝 때렸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패스 좀 길었어요. 이런 거 안 돼요. 넘어졌습니다. 지금 10명인데. 자, 김희성이 공을 끌어냈습니다. 그대로 슈팅! 나온 거 보고 슛! 골대! 골대! 자, 김희성의
놀라운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야, 이거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역습 상황에서 그대로 한번 때려봤는데요. 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투입되면서 반전의 실마리를 찾았던 김희성. 와, 여기서 볼이 길었고요. 이걸 잘 끊어냈고, 와, 이걸 때리네요. 자,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정확하게 때렸는데 이 공이 골대를 맞았습니다. 야, 이게 골대를 맞네요. 그대로 빠져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네, 부산의 공격. 자,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끊어냈습니다. 올라옵니다. 이미석 접어두고 성큼성큼 갑니다. 빠져나옵니다. 박살쳐 꺾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후반전 80분 선제 득점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야, 지금 왼쪽 측면에서 정말 좋은 돌파가 있었고요. 수비수가 막나 싶었는데 끝까지 붙으면서 왼발로 각도도 별로 없었는데 골키퍼를 뚫고 득점에 성공하는 이민석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화 감독이 교체 투입으로 이민석 선수를 선택했는데 이민석 선수가 이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또 공격적으로 투입을 했거든요. 지금 야, 슈팅 타이밍도 좋았고요. 끝까지 볼을 따라 들어가면서 슈팅한 장면, 아,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플레이 장면이 나와 있고 여기서 자, 성큼성큼 가면서 다 떨쳐내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수비가 걷어내나 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들어가서 왼발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본인이 직접 계속되는 청주의 공격 왼쪽 측면입니다. 홈 경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청주 선수들이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높게 갔습니다. 박스 안쪽. 지금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공이 아니라 선수를 걷어차면서 공격자 파울이 됐습니다. 자, 크로스 좋았고요. 자, 떨궈주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뒤쪽에서 먼저 공을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데뷔골 축하드려요.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고 이묘석 장하다.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이민우가 밀어줍니다. 신영준 슛 들어갑니다. 신영준이 쐐기를 막습니다. 아, 신영준 선수 결국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식간에 역습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부산교통공사가 또 한 번 달아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경기 연속골이죠. 네. 자, 이민호 선수가 신영준 선수를 정확하게 바라봤고 깔끔한 마무리의 신영준이었습니다. 오늘 대각선으로 빌드업이 이루어져서 왼쪽에서 측면을 잡는 장면, 부산이 계속 노리던 장면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여기서 또 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실점을 했기 때문에 청주FC로서는 공격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공간을 허물었던 부산교통공사였습니다. 여기서 여는 이 패스 좋았고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신영준 선수가 골문을 갈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기회, 완벽한 마무리의 부산교통공사였습니다. 골키퍼가 각을 잘 좁혀서 사실은 쉽지 않은 찬스였는데요. 오른발로 왼쪽 골대 하단을 강하게 노리면서 아,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태영의 선수가 박스 부근에 서 있습니다. 띄워 보냅니다. 헤더 아크 정면 그대로 슈팅! 오호! 살짝 벗어납니다. 균형을 잃었지만 그래도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지금 크로스 좋았고요.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떨궈주는 것도 좋았고 돌아나와서 패스 연결 좋았고요. 슈팅이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기회 이풍범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패를 면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박청열과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2 K3리그 2라운드 청주FC와 부산교통공사의 경기 부산교통공사가 2-0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1라운드 모두 승리를 따냈던 두 팀이 만났는데 부산이 경기를 지배하면서